대형 유튜버들이 이걸 좀잘 방송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응? 내각제 비스무리한 개헌반대. 일단 임기단축 개헌을 말하면 내각제 스멜을 풍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포인트 개헌, 원포인트 개헌을 말하는 시점에서 내각제를 풍긴다. 내각제 스멜이 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견제입니다. 정치인들이 원포인트 개헌 말하는 순간에 딱 의심을 해야 됩니다. 원포인트 개헌으로 안 끝나요. 절대로 그래요. 정치라는 게 절대로 원포인트 개헌으로 안 끝나요. 어? 우리 좋을 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왜냐니까 이 조삼모사입니다. 조삼모. 저것들이 우리를 원숭이처럼 생각해. 어? 2020년도에도 국민 발언, 국민 주권, 국민 발언 개헌, 임기단축 개헌, 문재인이가 말한 겁니다. 지금 김용민이가 지금 말하잖아요. 국민투표 개헌 발언. 국민투표 개헌, 뭐가 다릅니까? 한자 다릅니다. 국민투표 개헌 발언. 문재인이가 국민 발언 개헌, 임기단축 개헌. 지금 4년 전하고 두자 달라요. 두자. 단어 한개 달라졌어요. 조삼모사입니다. 4년 전에는, 3개, 단어 하나 달라졌어요. 단어 하나. 우리 원숭이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정봉주가요, 부산에요, 1년 전에 와서 임기단축 개헌, 임기단축, 정봉주가 임기단축 개헌, 그때는 윤석열이가 크게 잘못한 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전국으로 싸돌아다니면서 임기단축 개헌 말하고 댕겼다는 겁니다. 정봉주 누구예요? 어중이 행동대장 아니에요. 어중이 행동대장 아니에요. 양정철 행동대장 아니에요. 정봉주. 거기 2년 전부터 그래 싸돌아다니면서, 전국에 싸돌아다니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외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하는 내용이 지금 김용민이가 말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부칙에만 넣으면 된다. 헌법 부칙에만 넣으면 현직 대통령 임기단축이 가능하다. 중임이 가능하다. 이재명을 위해서 좋다. 이재명을 위해서 좋다. 근데 그 정봉주가 이재명 위해서, 최고위에서 이재명 위한 일 한다 카더나. 이재명을 죽이고 싶다. 막 그런 말안 했나? 조삼모사라고요, 조삼모사. 1년 전에도 그걸 정봉주가 말했는데, 김용민이가 똑같은 말을 지 유튜브에서 달 항아리 옆에 놔두고 뒤에 문재인 사진 걸어놓고 말하는 겁니다. 문재인 사진 걸어놓고 달 항아리 옆에 놔두고, 그래, 당원들한테 이재명 위안답시고, 그래 말하는 겁니다. 원숭입니까? 그거를 믿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을 저리 생각하니, 원숭이에요? 원숭이에요? 조삼모사에 속는 원숭입니까? 뭐, 4년 중임제, 지금 미국식 4년 중임제라고 합디다. 미국식이라고 붙이면, 미국식 4년 중임제라고 붙이면, 왜냐면 이직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이직들이 미국식 4년 중임제라고 하면 이직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중임제를 하면 뭐가 좋냐면, 레임덕이 완화되고, 국정이 안정되고, 그다음에 이 정책 수립이 안정화돼가지고 장기화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중임제가 하면 그게 좋다 합시다. 미국, 그 이직들이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식 4년 중임제, 사대주의가 있는 이직들이 미국을 좋아하니까, 그래, 그렇게 퍼뜨리려고 하는데, 이 김용민이가 우리 민주당 당원들한테도 미국식 4년 중임제라고 그렇게 퍼뜨립니다. 아우, 그래. 분권형 원포인트 개헌? 분권형 원포인트 개헌을 한 나라치고, 발음도 잘안 돼. 분권형 원포인트 개헌을 한 G20 나라치고, G20는 선진국 안에 든 나라들이죠. 나라들치고, 잘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회귀했답니다. 개발도상국으로. 그러니까 강력한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어야지 뭔가, 그 나라를 이렇게 시스템도 어떻게 끌고 갈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는가? 리더십이,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대요. 왜냐니까 독일식 내각제는 정치적인 수준이 함양되지 않고서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교육 수준이나 정치적 교육 수준이나 정치 수준이나 사회 교육 수준이 맞지 않고서는 독일식 내각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내각제는요, 아예 한국에는 지금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데입니다.
일본도 국민은 가난하죠. 일본 내각제도. 아, 저거 기득권만 부유함을 누리지. 저거 그 수치상으로만 부유함을 누리지. 일본 평민들은 주스도 못 사 먹을 정도로 가난하죠. 일본은. 완전. 그러니까 요번에 자민당이 참패했잖아요.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수도 못 얻는 그런 참패를 맛봤잖아요. 일본인들이 아예 막 이제는 자민당 안 붙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주스도 못 사 먹는데 물가가 비싸가지고. 그 정도로 내각제는요. 내각제는 국민들이 완전히 개발도상국으로 회귀하게끔 만드는 아예 국민 수준이 함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각제를 하면은 거의 개발도상국으로 회귀하는 후진기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G20국에서는. 그래서 내각제를 하면요.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또 분단국에서는 대통령제가 맞고요. 속이 속이 아닐 젠파라님. 너무 걱정이 많아가지고 이 내각제 그 김용민 의원을 너무 사랑하는 당원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엄청 방해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엄청 방해를 많이 받았는데 사실상 뭐랄까 이 다른 우리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김용민 실체에 대해서. 김용민 실체나 아니면 이 친문들 실체, 숨어있는 친문들 실체. 이 임기단축은 국민, 뭐 임기단축은 국민 투표로 하고 헌법 개정 개헌은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개헌으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만 임기단축 한다고 지 말로는 그러는데 지 말대로 되겠나. 아이고, 참. 김용민이 특히나 저기 좆바당하고 저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 했는 그 류재성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니까 의심도 있고 하니까